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넥슨 아레나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굳은 의지를 불태우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지만 결국 다시 한번 승강전에 갈 수밖에 없었던 롱주 IM, 그리고 롤드컵의 문턱에서 쓰디쓴 좌절을 맛봐야만 했던 진에어 그린잉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두 팀이 만났는데요. 지난 롤챔스에서만 총 4번의 만남을 가졌던 이 두 팀, 만났을 때마다 짜릿한 명경기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면서 LOL판의 인진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상대 전적은 진에어 그린잉스가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경기 내용은 언제나 치열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로스터에서 갱망 선수와 파라곤 선수 등이 사라진 가운데 양 팀의 경기력과 운영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상됩니다. 양 팀 특유의 매력이 한껏 돋보이는 인진록, 과연 오늘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롱주 IM과 진에어 그린잉스의 첫 번째 뱀픽을 시작합니다. 네, 양쪽 팀을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의 환호성과 함께 당신의 네. 팀은 어디입니까?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이제 마지막 경기를 뱀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첫날 경기 중에 가장 기대를 받았던 매치업이긴 했지만 추진 선수의 개인 사정 때문에 굉장히 좀 맥이 빠지는 경기가 나올 뻔도 했는데 엄청난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오늘 오후 2시에 올라와서 본인이 경기를 꼭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바람에 네. 라인업은 나왔습니다. 원래 정글 없이 네. 경기를 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그 추신 선수가 집안에 좀 이제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게 됐어요. 정말 추신 가투 같은 그런 네. 의지로 본인이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그런 만큼 좀 좋은 경기력 있었으면 네. 바랍니다. 사실 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무거울 텐데 그렇죠. 네. 자, 본인 혼자 정글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런 네. 의지를 보여준 만큼 꼭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그 전에 두신 선수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항상 응원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도 막 선뜻 너가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네. 자, 뭐 어쨌든 두 팀 간의 대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롱주 IM 같은 경우는 계속된 리빌딩을 언제까지 이제 네. 확정을 짓느냐가 관점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미드라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선수들을 전부 다 예비 선수까지 확보를 하면서 예. 뭐 예비라기보다 전체 주전 엔트리 자체를 풀을 늘리면서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캐스파컵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색적일 수도 있는 그런 조합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뭐 라이벌이라면 라이벌, 뭐 임, IM, 진에어로이라서 임진로 이렇게 부르시는 팬분들도 계신데 네. 네, 거기서 한번 진에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칼을 뽑았습니다. 네. 우선 뭐 후반기부터 진에어의 폼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드컵을 결정 짓는 그 날의 흐름에서도 엄청난 맹활약이 있어서 그 중심에 갱맘이라는 정말 단단한 미드라이너가 있었는데 갱맘의 부재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조합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낼 것이냐 네. 이게 바로 진에어의 숙제라면 숙제고요. 이제 롱자이엠도 개개인의 어떤 라인전의 강력함을 많은 팀들이 인정합니다. 뭔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 이런 부분을 휴식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가다듬어 나왔을지가 정말로 관전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에어 같은 경우는 갱맘이 이제 비운 자리를 쿠잔이 메꿀 수 있는가가 또 포인트 네. 중에 하나겠고 롱자이엠 같은 경우는 애플이 빠졌을 때 네. 또 액테나 이제 라일락이 커버 가능할 것인가 이거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뭐 갱맘 선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네. 롤드컵 선발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포텐셜이 다시 터졌다는 개념이었지 그 이전에 쿠잔 선수가 뭐 SK에 출전했을 때나 아니면은 챌린저스 코리아의 이제 리그2에 출전했을 때나 정말 잘하는 모습, 특히나 갱만보다도 오히려 더 오리아나를 잘하는 모습 막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진에어의 당당한 주전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미드라인의 진에어 약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지금 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풀이 좀 넓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진에어 쪽에서는 금세 좀 체질 개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만났을 때마다 명장면이 쏟아졌고 그래도 또 임진록이라는 표현이 달린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아직까지는 진에어가 앞서 있습니다만 롱주아임의 최근의 평가가 굉장히 좀 많은 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 경기 내용은 끝골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에어의 소환 선수 네네. 데뷔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소환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진에어 같은 경우에 탁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이스 선수 혼자 주전으로 정말 뭐 고군분투하는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네. 그 라인에 있어서도 든든한 백업을 갖췄다라는 거. 이 소환이 과연 얼마나 실제 데뷔 경기에서 어찌 모습을 보여줄 거냐. 네. 진에어 팬분들은 특히 이 경기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예, 트레이스 선수는 약간 좀 수비적이고 아, 팀의 어떤 그런 이니시에이팅이나 매침 역할을 많이 담당했던 탑 라이너인데 반해서 소원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브루저들을 많이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에어 내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에어의 어떤 좋은 행보가 있었을 때는 체이서의 존재감이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이서 대신에 이번 경기에 뛰고 있는 윙드가 어느 정도 또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도 앞으로의 어떤 진에어의 흐름을 예상하는 데 좋은 잣대가 될 거예요. 네. 진에어의 수출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한상용 감독이 어느 정도를 목표로 삼느냐 할 때 자기 팀에 일단은 4강 진출이 가장 큰 목표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4강 정도만 진출해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부산 진출을 부산에 진출하는 게 목표다. 네, 하지만 그거는 뭐 언제나 모든 프로팀은 다 똑같죠. 무슨 대회든 참가하면은 결국엔 우승이 목표고 네. 진에어는 정말 지난 롤드컵 선발전에서 그 모든 1년의 포텐셜이 터지는 듯 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좀 내신을 미리 충분히 해놓지 못한 수험생의 비애랄까요? 리그에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겪어야 될 경기량이 너무 많아서 결국엔 아쉬운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 폼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번 캐스프가에서 가장 또 주목할 만한 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몇몇 팀 빼놓고는 아쉽지 않은 팀이 어디 있겠어요? 2005, 2015 시즌. 그렇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 함께 울었던 네. 팀들 많잖아요. 또 그걸 풀어야 되는 이번 캐스퍼컵이 되겠고요. 자, 뭐 여하튼간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 팀 내부적으로도 증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나의 팀은 당신의 팀은 어디입니까? 네. 네. 나의 팀은 로우즈 IM입니다. 그 필체도 약간 잘 예, 그러니까. 따라서 그리신 것 같네요. 네. 예. 이렐리아를 그리신 것 같고 캘리그라피 수준으로 예, 어떤, 그러게요. 예. 예. 야, 저렇게 능력 있는 팬분들이 또 선수들을 응원해주기에 선수들 더 힘내서 경기에 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캐스퍼컵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요. 롱자이의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11월 생일자 10일 그리고 4일 20일 세 명의 선수가 모두 11월의 생일인 네, 거군요. 11월은 이거나 까지 네. 12, 4, 20 맞네요. 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둬야죠. 그래야 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양쪽 팀의 벤픽이 지금 준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투신 선수 일단은 정말 투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다시 네. 경기에 출전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 일단은 감사 말씀 드리고 네, 위로를 드립니다. 네, 진짜 의지와 네. 투신 선수의 열정을 정말 높게 삽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일 때 투신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도 뭔가 승리로 네,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고 싶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팀이 지난 서머 시즌을 종료한 이후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러려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해야 되고 경기력을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당신의 팀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진흙탕 싸움의 대가라고 네. 닉네임 붙었었는데 자 이제 뱀픽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경기에서 저희 보여줬던 킨드레드를 양 팀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변수 차단으로 대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네. 외적으로는 경기에서도 모습에서 지금 핫한 챔프인 라이즈에 대한 대처를 두 팀이 또 어떻게 할까요? 요걸 좀 시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서가 일단 갱플랭크가 빠집니다. 두 팀의 대결이라면 이게 바로 그 소환 선수를 의식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에어 소환 아이디를 쓰고 있는 소환 선수가 그 브루저들 리본 뭐 헤카린 피오라 이런 챔프들을 정말 잘 다룹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준비를 좀 해왔네요. 자, 그렇죠. 라이즈 제거합니다. 저 리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쿠단 선수조차 미드리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롱즈 입장에서는 잘라두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블루사이드가 지금 굉장히 이런 까다로운 챔프를 본인들이 스스로 밴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거 열려도 숙련도 자체는 지금은 조금 낮아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네. 다음 경기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킨드레드 뺐고요. 자, 일단 뭐 앨리스를 요구하는 앨리스. 거죠, 뱅카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앨리스를 요구했을 때 탐켄치나 룰루 쪽을 한 장 먹고 그렇죠. 라인의 어떤 우위 상성을 보겠다 아니면 뭐 탐켄치와 징크스 조합을 또 한 번
이런 주변 경기 첫 번째 경기 쓸 수도 있고요. 에페 키오라. 그러니까 엑스펜션 선수가 예전부터 탑 브루저 정말 잘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뭐 마오카이 럼블 뭐 이런 쪽보다도 이렐리아 잭스 이런 거 잘하던 선수거든요. 아예 이거는 내 흐름으로 경기 가져가겠다. 예,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네어 입장에서는 탕켄치 룰로 정인호 선수를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가져가면서 우린 그거 안정적으로 맞받아치는 운영하겠다. 이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리븐을 배나면서 피오라를 가져오자라는 건 이미 드래프트 이전부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롱저에임 설계를 해온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또 피오라가 스노볼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앞선 경기들을 봤을 때도 의외로 무기력한 경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수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오라 맞받아칠 카드로 또 레넥톤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탑라인에서는 레넥톤 피오라 그냥 꺼내놓고 정면 승부해보자 하는 판단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선택에 앞서서. 그리고 윙드 선수의 리신. 그러니까 윙드 선수 카리스타. 같은 경우도 예, 워낙 그 오래 지금 프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특징, 기본적으로 정말 리신 다 잘합니다. 예. 리신 정말 다 잘하고 지금 앨리스 렉사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리신 갖다가 충분히 내가 판을 휘저을 수 있다라고 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뽑아온 거예요. 네. 일단 뭐 리신이 초중반부를 많이 휘집어 놨을 때 다른 레인의 어떤 중후반 드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드래프트에서 칼리를 먼저 뽑아놓고 케넨이나 알리스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일단 리신을 먼저 지금 집은 것은 그만큼의 뭐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역으로 추신 선수 입장에서는 그라하스 정도로 그걸 맞받아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캔치를 아예 양 팀이 스레쉬. 지금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스레쉬와 애쉬 선택합니다. 세 번째 칸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탐켄치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경기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애쉬까지 나온 상황이라면은 지네어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탐켄치는 생각해볼 법 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최 선수가 워낙 좀 공격적인 거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알리스타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일단 칼리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애쉬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칼리의 어떤 그 기동력과 정말 날래는 무빙을 이 안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애쉬를 많이 쓰죠. 칼리 상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케넨과 칼리스타 좋아. 네. 리신 픽이 리신을 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 중에 하나가 케넨 상대할 때 적대서 정글러 리신 뽑아서 발로 차는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리신 가져왔으니 지금은 케넨 칼리스타 조합의 장점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뭐 미리 설계를 해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피오라 상대로 리본으로 앞선 경기도 봤지만 일단 점화를 들고 있다는 거 장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라인에서 밀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타 기호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헤카림 선택 좋아 보이고요. 네. 네. 자카리타와 리신 그리고 헤카림 케넨으로 네 번째 칸까지 채우고 있는 지네어 그린윅스입니다. 쿠잔 선수도 이제 일반적인 미드 AT 라이너들 정말 잘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빅토르도 있고 아지르도 있고 오리아나도 있고 본인들이 본인 이렇게 그 선호하는 픽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롱주에서 도박적인 미드라이너 뽑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카드를 보여야 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는 좀 불리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오늘 첫날의 마지막 경기 속속들이 다른 팀들이 8강에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아나키와 카푸스가 합류를 했고요. 카사딘으로 아예 네. 이달리와 카사딘. 네,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 막바지에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마침 그 패치에서 또 상향이 됐거든요. 네. 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픽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네, 이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모습을 보이게 됐네요. 자, 이제 한 칸을 남겨놓고 있는 지네어 그린윅스입니다. 자, 라인전을 좀 많이 볼 건지 아니면은 한타의 구도를 좀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니 뭐 열려있는 미드 챔프들은 많습니다. 뭐 다른 라인에 도움을 주게도 뭐 투표 정도도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원래 쿠잔 선수가 뭐 베이가도 잘 쓰고 아지를 네. 뭐 이런 용들을 꽤나 잘 다루기 때문에 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워낙에 풀이 넓거든요. 리산드라를 많이 보이네요. 네, 완전히 지금 대세 챔프로 리산드라는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팬픽이 마무리되는데요. 전망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애쉬를 들고 애쉬가 궁을 쓴 상황에서 디달리 카사딘이 같이 뛰어드는 이런 좀 거리를 벌려놓고 순식간에 이득을 보는 조합을 지금 롱주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에어는 기본적으로 그거 맞받아치면서 결국에는 정면 한타 쪽으로 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인호선은 짧게 전망해 주신다. 일단은 언급해 주신 대로 마법의 수정한 살 이후에 나머지의 챔프들은 다 대시기들이 있는 챔프들이죠. 그래서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한 명을 쏟아내고 잘라내는 그런 운영을 할 텐데
그의 상대로 진해의 조합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예, 뭐 칼리스타의 뭐 운명의 보름도 있고 리산드라의 또 홀딩이 워낙에 좋은 챔프인데다가 케넨이 또 달려들었을 때는 이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조합이 진해어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자, 당신의 팀은 어디입니까? 네이버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 1세트 농자엠과 진해의 경기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의 팀이 어딘지 알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누나들. 예, 네, 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가득 차있던, 아, 미안합니다. 째려보지 네. 마세요. 덕분에 뭔 얘기 하려다 까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전 경기했던 네. 좀 아마추어 선수들이 섭섭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해서 이런 네.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림 네, 만들어내고 목표로 해야겠죠. 저희 롱주가 블루. 네네. 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 얘기하려고 쌈퍼버렸어요. 아,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네. 그 조합 어떤 구도에서 롱주 입장에서 꼭 염두에 두는 부분 중 하나는 예. LOL 어떤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라인 클리어 부분이 조금 취약하긴 합니다. 예. 하사딘 같은 경우도 제한적으로 라인을 이렇게 비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웨어가 특정 타이밍에 빠른 템포로 타워 압박 같은 걸 들어가면은 버티다가 막 하나씩 끊기거나 좀 손해를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면 네. 어떻게 되냐, 본인들이 계속 공격하면서 주도권 갖고 게임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하튼 그 카사딘이라는 챔프 자체가 예. 후반의 성장력에 기대해야 되는 챔프다 보니까 마법의 수정화살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한 명을 솎아내는 그런 전투가 아닌 이상 롱주가 초중반을 꽤나 불리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탑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진에어가 초반은 조금 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진에어도 이번 경기 임하면서 제가 이제 숙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리빌드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산호세 잘 이제 확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IM을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캐스파컵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과 의미를 물론 다른 팀도 그렇겠습니다만 두고 네. 있더군요. 사실은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국 팀이 정말 좋은 결과를 거두면서 한국 팬들은 예, 이게 지금 유행어입니다. 진에어 선에서 다 정리한다. 그 진에어가 해외대회 나가면은 이번에 네네.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 거둔 한국 팀 아니더라도 진에어가 다 휩쓸 수 있을 거다. 그럴 만한 강력함이 있는 팀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에 걸맞는 경기를 오늘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는 정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그동안에 좀 이제 많이 등용되지 않았던 선수들의 등용 무대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에 휴식기 동안에 많은 이제 그 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무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모인 뭐 쿠잔, 프로젠 이런 선수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송환 선수도 데뷔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뭐 또 앞선 경기에서 아나케 뭐 뽀뽀 선수 같은 경우는 출전 유력했습니다만 어쨌든 모르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첫 출전하는 송환 선수를 위해서 이제 베테랑 윙드 선수가 또 블루를 선물해주면서 확실히 탑쪽 립은 피오라 대 헤카림 싸움에서 헤카림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네. 네, 또 그런 요소를 장치를 네. 해놨습니다. 왜냐면 12개. 정말 소위 말하는 자, 빠른 갱킹 빠른 갱킹 자 땡겨오고 자 진정 투심 네 네 역시나 뭐 명품 이그나의 쓰레시도 그렇지만 투심 선수가 창을 칼리스타한테 맞췄는데 당황하지 않고 급습을 그쪽으로 뛴 다음에 바로 캐넨으로 타겟팅 변경하면서 네. 깔끔하게 와, 킬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헤카림이 블루를 두르고 온 걸 보자마자 동선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타이밍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리신의 동선을 네. 예상하고 충분히 찌를 만한 타이밍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신의 어떤 오, 그 네. 현재 마인드 같은 걸 걱정하실 텐데 뭐 지금 경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프로는 어쨌든 경기로 증명하는 네. 거 그 경기력에 응답해서 또 팬분들은 응원 보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스크림도 라일락 코치가 막 선수로 해가지고 막 스크림도 돌고 막 이랬대요. 투신 선수가 네. 없어서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시작
단계는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공백은 뭐 전혀 느껴지지 않죠? 네. 윙드 선수가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금 조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카림에게 블루 실어줘서 힘을 키운 건 좋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엑스페션 선수가 수비적으로 좀 살리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윙드 선수가 지금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네, 이제 미드 지역 쪽으로 살짝 네. 오고 있는데요. 윙드 선수 이제 낮은 탈퇴 이후에 브라질 팀에 있다가 또 와서 보여줘야죠. 그럼요. 또 워낙에 또 이제 그 체이서라는 정말 좋은 정글러가 또 팀 내에 있다 보니까 이럴 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윙드도요. 자, 이근하 네. 선수 본라인에서 기세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시야 장악하고 로밍 다니는 거죠. 자, 윙드 쪽으로 네.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와딩 합니다. 그러니까 봇에서 발생한 킬이 이것도 위험하죠? 짠. 아, 이거는 예상하기가 예, 쉽지 않아 쉽지 보입니다. 않... 리신이 이따가 빠진 타이밍이었고 리신은 한참을 안 보였는데 아 이제 예. 의심을 좀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봇에서 발생한 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킬로 골드를 가져갔다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그 뒤쪽으로 한번 칼리타를 몰아내면서 경험치 차이를 벌렸고 네. 서포터가 상대 서포터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는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상대가 그 시야를 같이 확보를 할 때 어디 확보했는지조차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킬이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지금 이미 롱좌임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다른 라인의 압박을 가해져서 미드가 약간 좀 편해졌을 때 카사딘의 어떤 파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어려움이 있을 만한 이런 설정을 잘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네, 카사딘 38개 챙겨갔고요. 자, 탑에서는 지금 피오라가 38개를 역시 챙겨갔습니다. 익스패션. 미신 어떻게든 자 그러니까는 체이 선수가 이렇게 갱킹을 따라가는데 말씀드렸듯 윙드 동선 읽히고요. 네. 체이의 동선마저도 아까 그 이그나 와드에 지금 읽히죠. 요거 네. 와딩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탑 비게이브. 자, 보안과 이렇게 네. 1대1 구도. 헤카림 입장에서 편합니다, 마음이. 네, 굉장히 그렇죠. 편해요. 딜 교환하기 용이한 상황이 됐고 일단 다시 한번 마을에 피오라가 이제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예. 거기다가 진에어 바텀이 조금 더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 경험치 차이 때문에 손스타 선수 애쉬가 생각보다 빠르게 6레벨을 찍습니다. 그 타이밍 만약에 살짝 놓치고 방심하면은 바로 그냥 킬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요 와드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네, 미드에 있는 쿠잔 선수도 리신의 위치, 본인의 아군 정글로 위치 잘 생각하면서 위로 아래로 계속 움직여주면서 안전하게 파밍하고 있고요. 예. 라인을 일단 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뭐 동선도 생기는 거고 카사진의 어떤 파밍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6레벨 찍고 아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거는 카사딘 쪽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전에 쿠잔 선수는 이득을 보고 싶고 사실 리산드라가 카사딘한테 킬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그 챔피언의 마법 방어 때문에 네네. 결국 리산드라는 빠르게 순간이동 등을 로밍을 통해 가지고 좀 이득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라인 살짝 벗어나서 또 옥신각신하고 있는 네.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초안과 엑스펙션. 자, 두 선수의 데뷔 무대. 그니까 안전하게 육성할 생각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민병대를 빨리 올려가지고 파밍 위주로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마을에 가서 순간이동 합류되는 그 잠시 후에 있을 본인들이 원하는 소규모 전투에서 큰 재미를 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정보전 좋네요. 네, 근데 초반 이런 정보에서 네. 확실히 이그나 선수의 스트레시가 굉장히 많은 이득 팀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롱자이엔 블루. 자, 지금 현재 65개 네. 리산드라 지금 계속 피드백이 되고 있어요. 리신 저기 있을 거다 네. 아래로 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봤고 너무 편합니다. 다른 라이너들이 네. 그 반대쪽에도 와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대신 진에어가 잘해준 거는 윙드 선수가 그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갱하려고 뭐 아, 그렇죠. 오래 캠핑을 한다든가 이러면 손이가 더 극심했을 텐데 네. 불리한 거 알고 그래 내 모습 너희가 알아도 나도 일단 사냥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주고 있는 롱주와 진에어입니다. 바텀을 지금 진에어가 압박을 해주고는 있으나 애쉬가 이미 6을 네.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상황이 반전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튼 그 엑스페이션 선수의 순간이동이 없는 거를 알고 있는 타이밍에 네. 싸움을 먼저 거는 쪽은 진에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충분히 순간이동 두 개 있는 데다가 순간이동 이후에 뭔가 스킬 연결 한 명씩 아까 챔때 리산드라만큼 좋은 영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리산드라의 어떤 스킬 이게 라인 계속 밀어놓고 주도권 가져간 다음에 아래 위든 충분히 지금 갱킹 동선이 나와요. 위? 위쪽으로? 예, 네, 이건 아니겠죠. 예. 돌아. 네, 그리고 이미 핑크하드도 설치한 상황.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냐면 올라가면서 미니맵을 봅니다. 네. 내가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하나 그거에 따라서 와드 위치도 예측하고 네, 그런 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그 와중에 상부 지금 합격의 모습인데요. 송환 네, 선수도 꽤나 잘해주고 있죠? 네. CS 무난하게 가져가고 네, 있고 안전하게 77개, 78개 피오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환 선수였고요. 탑에서 아 근데 진짜 몇 개의 와드가 초반에 위험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1등 공신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순간이동 네, 두 개가 있는 그 타이밍 피오라는 없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충분히 찌를 수 있는 이것도 와드로 넘어오는 거 보긴 봤거든요. 자 이거 나가니까 뒤쪽에서 랜턴 대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 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입속이 들어간 거 봤었기 예, 때문에 예. 정보전입니다. 지금 현재 네, 두 팀 모두 다. 대신에 살짝 그 뭐 롱조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그 아까 리신과 캐넨이 보였는데 미드 갱을 하려고 대기한다고 핑을 찍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와드 하나 더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니달리 이 와드 걸리거든요. 이 와드는 롱조가 체크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온전히 남아있는 빨간 와드고요. 자 이거 아마 와드만 좀 앞쪽에 깔려 있다면 넘어올 수 있습니다. 리산드라든 헤카림이든. 네. 자 그래서 알고 있는 투신이 어느 정도 백업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 투신이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저 와드로 니달리 지나간 걸 봤기 때문에 예, 진해영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바텀은 다이브만 막으면서 무조건 살려 이런 콜 가거든요. 네. 리신이 직간다는 것 자체가 살이라는 콜 한 겁니다 이거는. 자 바텀 쪽에도 와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니달리의 위치를 좀 읽었다면 리신이 내려와주면서 한 번 더 불러드릴 만한 약간 네, 낚시성 플레이가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무리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뭐 미드에서 지금 롱조는 카사딘이 프로듀서가 무난하게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이템 나오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버텨라 이런 어떤 작전은 잘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입 상황이 미드 쪽에서는 리산드라가 네, 앞서가고 있고요. 리산드라가 무서운 게 카사딘 하나 볼 게 아니라 헤카림이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고 예, 아래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정신이 없거든요. 자 노리죠. 이건 봐서 캐넨 던지겠다는 거죠. 오 과감하게 혼자 두신 혼자 걸렸어요. 네. 예. 빠져나갑니다. 자 진해도 근데 그거 무리해서 이어받아서 잡을 생각 안 합니다. 예. 괜찮네요. 두 팀 모두 다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최대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조금씩 말해지고 있고요. 골드 사이드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한 정보전과 눈치 작전. 자 이제 어떻게 그 균형이 무너지는지 보죠. 어찌됐든 롱조 입장에서는 카사딘이 영겁의 지팡이까지 무난하게 완성을 시켰으니 결국에는 애쉬의 국이거든요. 하지만 애쉬가 라인을 움직이지 않고 이그나의 3C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진열의 빈틈을 분명히 노릴 겁니다. 그걸 노릴 거면 역으로 그렇죠 같이 뛰어주면서 네, 이거를 잘라먹는 플레이를 진열 입장에서 보여줘야겠죠. 와 근데 그 동선상의 와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네, 서로 기다려요. 그래서 상대방도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나마 카사딘이 영겁의 지팡이까지 거의 리스크 없이 나왔다는 건 꽤나 예, 호재죠 이거는. 그렇죠. 분명히 뒷심이 생길 거고요. 네, 서로서 눈치를 보면서 전면전은 피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분명 라인 클리어에서 약간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 짚어드렸던 부분 프로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을 컵마스터를 하면서 또 그거를 잘 스무스하게 넘겨줬고요. 네. 뱅해요. 아, 뭐 어디 계속 갱킹에 틈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네. 진짜 뭐 집안으로 들어오는 골목골목에 그냥 CCTV를 다 달아놓고 네, 뭐 오면은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바로 이제 제거하거나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바텀 쪽에서 싸움이 펼쳐졌을 때 서로 순간이동 합류 같은 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그 어떤 순식간에 텔레포트로 합류하자마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진해 쪽 조합이 조금 더 좋아요. 피오라 같은 경우는 좀 지속 싸움에서 딜을 넣어줘야 되고 네, 카사딘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난전이 돼서 서로 막 체력과 소모되고 이랬을 때 들어오는 카사딘이 또 위협적인 순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하기 좀 애매한 거죠 상황이. 아, 양팀 모두 한 번 더 투신 한 번 더 노리는데요 드래곤을. 그나마 네, 몇 가지 날려주면서 네
내를 통해서 시야 확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는 진에어 입장에서는 조금 와드를 수비적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빈틈을 정말 잘 노렸습니다. 네, 첫 번째 대응을 설치하고 있는 제거하고 있는 피신입니다. 네. 니달리도 지금 아까 킬몽어도 그렇고 성장이 워낙 잘 돼서 예. 예, 딜링형 정글러의 또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팀. 야, 이게 철저하게 지금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경기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예. 타워도 밀리지 않았고 그나마 진짜 그 빈틈을 노려서 드래곤이어던을 가져갔던 부신호드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정말 작은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심, 뭐, 이 아마추어 분들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와딩의 중요성. 네네. 교과서가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텀 듀오들도 워낙에 라인전이 센 영웅들이어가지고, 뭐, 캐넨스, 그, 카니스가 좀 더 세 보이긴 합니다만, 잘 대응해주고 있고. 네, 궁극 있기 때문에. 자, 또 한 번 여기서 조안쪽으로! 네네. 이거는 킬은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데미지를 입혀놓는 겁니다. 네. 자, 쫓겨났었던 소환이었고요. 이거는 윙드 선수가 꽤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아 근데 또 이구나가 이걸 또 바로 체크해주네요. 네, 움직임이 진짜 좋습니다. 아, 이거, 자, 이거 빼고요. 네. 네, 그 전까지 움직임이 진짜 좋았죠. 상대 정글러 위에 있자마자 네. 카정을 들어왔을 거라 예상을 하고 또 시야적으로 봐주고 네. 사용 성공까지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네. 게 수준이 높은 게 헤카림이 집에 갔기 때문에 민명대 테포 활용해가지고 리신과 함께 보따이브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능했고. 우리 니달리가 탑에 보였어. 리신이 안 보여. 그러면 뒤에 한번 체크해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이자 상식을 이그나 선수가 해주기 때문에 롱주가 그 위기를 버틴 겁니다. 네. 그래서 늘 신경을 쓰고 있고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킬수는 지금 현재 16분 경과되고 있는데 1대 0. 아, 근데 아이템에서도 이 선수들의 성향이 보이는 게 지금 칼리스타가 아예 두 번째 코어 템을 수은단식 딜을 갔습니다. 애쉬로 인한 변수 완벽하게 차단하고 후반 가면은 내가 더 캐리어 있게 날뛸 수 있다. 저기 사실은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원딜들이 선호하는 선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두코는 뽑아놓고 이후에 순전히티도 아니고 제리도 죽는 것보단 낫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니달리를 받고 캐넨이 위로 뛰는 걸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페션은 제가 야 변수 만들어 보려고 서포트들도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네. 절대 무리하잖아요. 라인 클리어하고 네. 마을 갔다도 민병대로 돌아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이만큼도 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합 자체가 양 팀 모두 후반에 갔을 때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플레이 네. 해줄 수 있는 거죠. 와딩전만 정말 치열하지 나머지는 네. 절대 무리가 없습니다. 경기 시간 1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골드 차이는 네. 200. 타워 철거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 이제 갱킹 한번 통한 것 빼고는 전투도 없고 예. 거기 드래곤 하나 말고는 또 이제 추가적인 이득도 없고 와딩전 예 네. 게다가 글러브 볼도 이렇게 팽팽한 경기 많이 나오는 양상은 아니죠. 이런 게임일수록 격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예. 큽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의 예. 어떤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와요. 계속 싸워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한번 부딪혀보면 근데 그게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확 기울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이랍에 그렇기 때문에 더 선수들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딩전 네 또 지웠고 또 설치하겠죠. 대신 두 번째 드래곤에서는 분명히 예, 롱주 진에어 모두 예, 칼을 꺼낼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중요하죠. 사실 이게 미드 쪽이라도 좀 화살을 날려봄직하거든요. 지금 마법의 소환이 예, 한 번도 안 날아갔죠? 예,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오고 있고 사실 막기만 하면 무조건 킬인데 철저하게 자, 무리하지 아픕니다. 않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괜히 또 그거 날렸다가 그 이후에 뭔가 아쉬운 장면이 나올까봐 예, 날렸다가 날릴 수 있죠. 네, 절대 무리하잖아요. 예. 그 마법의 수정화살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지만은 캐넨과 칼리스타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방어 그쵸.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법의 수정화살이 없으면 충분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도 남을 만한 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상대가 좀 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험 같은 거죠, 사실. 네네.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야, 팽팽 하면서 안 싸워요. 18분 44초 경 가지고 있습니다. 안 싸웁니다. 자, 이렇게 잼만 계속. 네. 위협 사격만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300골드 차이. 네, 원딜이 11레벨을 그냥 찍었습니다. 무난하게. 네. 이게 물론 이제 카사딘의 뒷심이 있다고 그래도 변수는 있다는 거죠. 민병대 달고 순간이로 너무 헤카림이 진영 파괴하고 리산드레 어떤 그
군중 제어기로 한 명을 숙관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타워도 아직까지 단 하나 깨지지 않은 상황. 이제 50초 정도 후에는 두 번째 드래곤이 나옵니다. 이제 균형이 무너지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신에 이쯤 되면 이제 롱주가 드래곤 쪽을 이미 슬금슬금 시야 확보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사 지금 던져서 상대 기한 강제시켜놓고 바로 예, 네. 그냥 드래곤 트레이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잡지 못해도 카사님 떴어요. 예, 보내면 되거든요. 옵니다 옵니다. 자, 집에 가라. 이쪽이에요. 이러다 창이라도 맞으면 드래곤 우리 거 이 생각인 거거든요. 예. 카사님 다시 미드적으로 옮겨가네요. 지금 미친의 위치도 모르고 리산드라도 이제 따라오는 동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 무리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10여초가량 남았고요. 자, 뭐 탑쪽에서는 뭐 히카린과 피오라가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펼치는 중이라 네. 어느 쪽 지금 뭐 흠집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죽어갔구만. 네. 정말 그들만의 리그죠. 네. 자, 먼저 날카로운 솜들이 야, 랜턴 예. 구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적으로라도 갑자기 팀생님이 네. 확 달려듭니다. 그렇죠. 와, 이건 근데 궁 하나 빠진 건 크죠? 네. 자, 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투신 선수의 전멸이 빠지긴 했지만요. 지금은 뭐 리달리의 전멸과 네, 투신 선수의 전멸과 체이 선수의 궁극기 당연히 캐넨의 궁이 없는 게 조금 더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넨의 전멸도 빠졌었고요. 자, 그래도 그들만의 리그에선 일단 엑스페션 선수가 먼저 기선제압 성공을 했습니다. 네. 헤카림이 3일체를 뽑고 한타에 합류해야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직귀한 타이밍을 잡았는데 그 타이밍을 엑스페션 선수가 놓치지 않았죠. 자, 바론도 자, 이거는 있고요. 예, 케넨의 전멸이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번 수정원을 날려보고 잡아볼 생각도 있었는데 니신을 다 잡아왔어요. 네. 자, 굶주린이 들어가져갔고요. 자, 자, 드디어 탑 지역의 1차 타워를 깨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지네요. 자, 이러면은 트라이를 먼저 할 수도 있죠. 시야 장악 해놓고 요거 제거해주고 네, 라인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미 헤카림이 순환이동을 탈만한 주요 위치 와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혜는 그 드래곤 한타 자체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 끝단에서 다른 색깔의 와드가 심어졌는 게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조심스럽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네어도 캐넨이 궁이 빠졌다는 게 그나마 불안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치구도에서 캐넨 궁까지 돌아오는 걸 좀 기다리는 예. 느낌이고 네. 자, 에카림도 빅 웨이브 먹어가면서 다시 한번 라인 주도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용싸움은 눈치 보다가 먹으려고 하면 한번 붙을 것 같네요. 네. 누가 먼저 근데 이제 숟가락을 들으냐의 싸움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네. 말씀하시죠.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예, 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진짜 벼르고 벼르다 붙는 거라서 예, 사실 대판 싸움 예. 안 싸우다가 대판 싸움이 들어왔다. 예. 날짜 자꾸 만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몇 날 몇 시에 나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눈치만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경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긴장감이 계속 팽팽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단순히 우리 파밍하면 후반에 이겨라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공을 펼치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쿡쿡 찔러보고 빈틈을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딱딱딱 막으니까 이거 상대가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 이렇게 서로 네.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선수가 좀 나올 법도 했는데 이그나 선수의 와드 몇 개가 진짜 많은 역할을 해줬고 맞습니다. 시야석 나온 이후에 그 박힌 와드가 진짜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줬죠. 서로 막 그 정글러들 동선 이런 식으로 다 보면서 네. 플레이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없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어떤 결단을 지금 못 내리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시간 네. 23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제일 괴로운 건 정글러예요. 내가 가면 상대가 움직이거든요. 정말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한 게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기 홈도에 줄서 빠지고 그렇죠. 네. 뭔가 나의 의도가 다 읽히는 듯 그런 느낌 벌거벗은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진짜 와딩의 정석입니다. 여기저기 옮겨가는 곳마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시야 플레이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순간 맵 리딩에 가면서 그 제한적인 숫자를 어느 위치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동선을 만드느냐. 많이 싸우잖아요 또 유저분들. 네, 이거는 진짜 최근에 연습량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흐름이죠. 맞습니다. 와드 좀. 자, 그래서 아직까지 킬 수도
3번 정도 나왔고 네 CS 차이도 이 정도면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건 진짜 왜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타입니다. 한타. 그러니까 고수의 싸움이라서 정말 뭔가 짜임새 있는데 네. 결국에는 1합에 끝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단칼에 네. 자 일단은 드래곤 쪽으로 치사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지네오. 이게 지금 애쉬 말간 자. 타이밍을 노렸거든요. 아 이거는 빈드 잘 노렸네요. 진짜 좋았네요 이거. 애쉬가 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일단 드래곤을 스틸! 드래곤을 뭐 보세요? 두신! 지네오 두신! 이렇게 네 밸런스가 조금 깨졌습니다. 아차 야. 싶었네요 롱주에서. 예. 이거는 애쉬가, 진짜 애쉬가 예. 마을가는 그 타이밍에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침을 발랐어요. 급한 마음에 이제 뭐 투신원도 들어와서 스틸도 노려보겠습니다. 결국 잡히는 피해 중첩이 됐고 네. 그 피해가 미드 타운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 너무 있거든요. 말씀하시죠? 이게 막는 카사딘이 이미 15레벨 카사딘이라 가지고 네. 정말 강력하거든요. 벌써 지금 네. 두코에다가 예. 섣불리 예, 뭐 타워를 마무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왕 이렇게 된 건 카사딘이 진짜 본연까지 뽑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미래적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네. 용 앞에서 이제 한타가 펼쳐진 게 아니라 예. 그 롱주의 빈틈을 진행하고 순간적으로 잘 파고드는 예. 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또 교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일이 순화됐어요. 네. 오브젝트, 파워, 필수 그렇습니다. 정말 팽팽하다는 게 요 네. 숫자만 가지고도 빼빼로도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 막대가자 스코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여기서 자 날카로운 소용돌이 와 오히려 진짜 4방? 용의 분노가 랜턴이 조금만 일찍 던져졌으면은 예. 살려준 스킬이 될 뻔했네요. 파일럿 선수가 딱 등장해서 창으로 마무리. 네. 빼빼로도이를 눈뜨고 보겠다. 안 보는 것은 가면 안 된다는 다시 한번 네. 명언이. 빈틈이 조금 생긴 걸 놓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않습니다. 조금 더 예리해 보이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지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애쉬가 마을로 돌아가자마자 드래곤 가져가고 그때 무리했던 거 그때 이득을 그때 시야를 지우는 그 재미로 또 한 번 불린 예.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스노우볼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사를 기반으로 한 이득을 네. 예. 용주가 전혀 못 봤어요. 보고 있어요. 네. 날아오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저 화살통에 다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네. 아꼈다가 지금 네. 언제 쓸 건지. 사실 보통 이게 한 번. 네, 그쵸,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던져보고 싶고. 네네네, 사람이면. 아, 이제 가사진이 템이 나왔는데 저거를 안 던지고 저게 갖고 있는 것도 그만큼 상대 그 그쵸. 듀오 조합이 좀 센 조합이라 보험을 들어놓은 거긴 한데 좀 그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죠. 예. 자, 바텀 쪽에 1차 타워 깼고. 타워 가운데 그렇습니다. 진에어 그리믹스. 그리고 뭐. 이제 라인 클리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데 그건 초반 기준인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킬 발생하지 않고 20분 넘게 예, 영웅들이 성장을 하면은 예. 사실 롱주의 그 조합의 단점은 지금은 뭐 예, 많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선 구도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든 간에 지금 뭐 양 팀의 머릿속은 한타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시야 먹고 한타만 잘하자 이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예,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구멍이 될 거고 잡았어요 순식간에. 자 순식간에 숫자 살았고 마법 수정화사는 빠졌습니다. 자,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툭 건드렸는데 다섯 명 쫙 하고 뭉치거든요. 자, 그래도 마을에 빠진 팀을 타서 미드타워라도 새로 좀 줄여놔야겠죠. 이게 미드타워가 있냐 없느냐가 또 이제 시야 싸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지면은 네. 미드타워가 쌩쌩하네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쿠잔이 조냐를 쓴 거지 궁을 쓴 게 아니라서 예. 자, 순간으로 와서 뒤쫓는데요. 자, 민병대는 없습니다. 자, 파이팅 좋았어. 그렇죠. 네, 자, 오히려. 자, 이거나. 자, 그리고 파이팅 결과가. 자, 가사진 전사. 가사진 너무 높고. 그리고 이거 들어갔어요. 이번에 파일럿 날뜹니다. 피오라 죽었습니다. 4대1로 이제 균형이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네. 체력이 빠져 있는 상대의 챔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건 프로준 선수가 좀 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쿠잔이 끝까지 궁을 안 쓰고 아끼고 있다가 그걸 캐치를 딱 했습니다. 네. 자, 미드 지역에 1차 타워까지 가져가고 있는 지네어 그리믹스. 이게 진짜 종료까지만 나왔으면 충분히 다른 전투 결과가 나왔을 건데. 맞습니다. 아, 거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대신에 상대의 어떤 그런 뭐 조냐 쿨다운, 뭐 전멸 등의 스펠 이런 거 돌아오기 전에 애쉬가 마법의 수정화살 다시 돌아오면서 카사딘과 함께 뭔가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롱주는 좀 그런 플레이 어쨌든 지금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애쉬 픽의 이유예요. 자, 바로 돌아서서
패션과 네, 여기서 소환 많이 때리면서 좋았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마무리하려고 들어갔다가 네. 여기서 브로비산드라의 콤보. 야 기다렸다는 듯이 걸었어요 스킬. 네. 소환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셜이 응수로 맞받아치를 했으나 예. 이미 딜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체이도 살았고 잘 싸웠네요. 충분히 아 가선이 입장에서 노름 움직했는데 확실히 무리였어요. 지금은. 네네. 정말 그 조냐를 못 뽑았던 것 그게 정말 아쉽겠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조냐. 저 어느새 이제 드래곤 됐고 이번 드래곤은 서로 예 해볼만 하거든요. 우리가 40초. 근데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둘 다요? 두 팀 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와 구자 이러면 아 구자 좋네요. 구자 벽도 잘 넘어요. 야 이거 네. 지금도 야 순간적으로 아차 싶을 찰나에 들어와도 물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리산드라가 이게 돼야만 네. 진짜 확실히 본인의 값어치 나는 건데 네네. 중요할 때마다 진짜 적재적소의 스킬을 써주고 있네요. 예, 제대로 해주고 있는 쿠자 선수입니다. 지금 방금 추신 선수가 뭐 네.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적진에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 본인 지역 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둔 와드를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잘라내는 카메라 원샷 세례. 네. 아 옆에 걸렸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산드라가 각광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은 네. 드래곤이 네 번째 드래곤이 가져갑니다. 네, 지인 에어그리닉스의 차지가 되네요. 야 이게 리산드라에게 물리면은 자. 어느 챔프도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가 없어서 그래요. 뒤쪽! 자! 미치겠습니다. 다시 퇴각하고 있는 진 에어. 야 그 몇 번의 그 무리 그 실수 때문에 시야 완전히 먹혔죠. 드래곤 쪽 먹혔고 피오라가 그나마 스플릿 주도권을 쥐고 좀 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은 예. 좀 생겼습니다만 자 여하튼간에 롱주 IM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싸우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육성이지만 안 된 게 아니에요. 한탄 붙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 집 CCTV가 철거되고 있는 롱주 IM이었고요. 네. 허사진도 3코 나왔고 이거 18레벨 찍겠는데요 챔피언들. 예 17 소환 그동안 31분 네 흘렀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일단 운명의 부름도 그렇지만 리산드라가 어떻게 먼저 한탄 캐시만 먼저 열면 그래도 얘 파일럿이 뒤쪽으로 카이팅하면서 꽤나 많은 딜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조합이긴 하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좀 너무 네, 이건 낙지하는 거고 마법의 수정화살로 싸움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기다리지 않나 싶긴 해요. 롱주 쪽에서 두 분에서 이제 마법의 수정화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좀 인색합니다. 네. 근데 이 기다림 때문에 갑자기 예, 계속 말씀드린 왕급 조절 갑자기 확 당겨버리면은 그만큼 진에어가 빈틈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예. 분명 롱주도 지금 노리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막 재미 보다가 소소하게 재미를 계속 누적시키다가 더 후반대 마법의 수정화살인데 딱 맞고 한 명 두 명 잘리고. 뭐 타워밀리 바로 내주 이러면 더 큰 피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변수 많아요. 예. 아직까지도 뭐 계속 그 대치 국면과 팽팽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LOL은 뭐냐 한타다. 결국에는 32분 가량 정말 서로 팽팽하게 운영 싸움에 주다가 마지막에는 한타 진검승부로 딱 게임 끝나는 그런 양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하이튼 한타가 이제 기다릴 것 같은데 네. 진짜 그 가뭄에 단비처럼 쏟아졌던 그 킬들이 네. 또 리산드라가 4킬이거든요 코어템 4개 남았고 이거 진짜 물리면 한 명 지워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8렙을 찍었어요 쿠잔 선수. 아직까지 바텀 타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에스페션 선수가 그걸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네.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달려들 수 있는 리산드라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손스타 선수 입장에서 답답한 게 리신 같은 경우에는 마법의 수정화살 맞아도 발로 차면서 방어로 빠진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요. 칼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수은장식띠를 빨리 갔습니다. 걔네는 칼리스타가 당겨주면 돼요. 리산드라는 조냐도 있고 궁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 노릴 데가 없기는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섣불리 먼 거리에서 이니시에이팅은 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한타 때 내가 기습적으로 날려보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바람같이 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섣불리.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초중반에 분명히 노려봄직한 구도는 많았거든요, 사실. 네. 얘는 이미 모든 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시가적 우위도. 아, 이거는 충분히. 네. 궁금해지는데, 자, 그냥 걸었어요. 이거, 예. 파키스탄은 웬만해서 스틸 안 당합니다. 자, 뒤쪽에도 오니까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3분의 2 체력까지 빼놨으면 마지막까지 한번 딜 쏟아붓고 그냥 버스트 할 수도 있는 구도였다고 보는데 예. 메가 아주 그냥 적절하게 타이밍 좋게 나왔습니다. 자, 자 대신 쪽으로. 덕분에 그동안의 롱조 IM이 미드를 밀어줄 수가 있었죠. 예, 탑 하나 깼고요. 네. 자, 미드 저기 1차 타워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 탑 라이너들끼리도 좀 싸움을 크게 못 벌리는 이유가 타워도 있습니다만 예. 무조건 싸움이 빨리 끝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두 챔프의 싸움, 그럼 순간이동 싸움이 되다 보니까 변수가 많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싸움을 묶고 넣어주면 돼요. 자, 먼저 뒤로! 자, 근데 이거는 좀 잘 빠졌기 때문에 네. 이그나가 죽는다 하더라도 쓰레쉬가 사라졌습니다. 자, 아. 근데 투신이 고립당했어요. 자, 둘러싸인 투신. 전면! 자, 빠지고 있는 투신. 투신 시간 많이 끕니다. 니달리. 뒤를 쫓아오긴 한다면 합니다만. 아, 열심히 결국에는 진짜 열심히. 잡힐 것 같아요. 자, 오! 오! 네. 아, 결국엔 잡혔습니다. 와, 지네요. 예. 이걸 이렇게 또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네. 바론까지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바론을 근데 카사딘 화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둘 잡았다고 바론 갈 예.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섣불리 움직이 바론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수정을 살도 방금 이제 3차 연례장을 다 칼리스타를 겨냥해 쐈는데 그 전에 수문장 히트를 썼던 걸로 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잘 빠져나왔어요. 네. 그 한타 자체를 진에어가 설계했기 때문에 순간이동 합류 자체도 헤카림이 피오라부터 그쵸? 보다 빨랐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었죠. 자, 36분 정도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적으로 한 명을 순간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진에어 조합이 좋죠. 네. 뒤쪽으로. 그래서 피오라를 버티고 네.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한타를 바로 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 싶었었는데 맞고 썼네요. 네. 네. 이미 진에어가 포지션을 완벽하게 유리하게 잡아 네. 잡고 있었죠. 아껴뒀던 진짜 마법의 수정화살을 아주 기분 좋게 풀어주면서 예, 그나마 두신이 위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간을 끌었어요, 네. 충분히. 꽤나 잘 끌어줬고. 다 달고 갔어요. 예. 아니, 지금. 예. 예, 주요 챔피언들이 막 3코어, 4코어까지 갖춘 상태라가지고. 이거 다 뽑고, 진짜. 네. 예. 오늘 진짜 다양한 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들 양상이 예. 다 다르네요. 진짜 아까 이 뭐 20명 있었고 이래. 오 마법 수정화살! 와. 야. 네. 진짜. 후잔. 예, 좀 적극적으로 쓰자. 이거를 도대체? 아, 그러니까 이번 그 아까 전에 그 한타 이후에 분명히 이제 롱조아임 쪽에서 야 우리가 먼저 열자.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백업 싸움으로 가거나 리산드라에 먼저 물리면 싸움이 어려워지니까 먼저 물자란 사인 나왔는데 이걸 누구한테 써야 되나 이제. 이걸 보고 있어도 야. 네 그러면은. 롱주가 또다시 네.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게 드래곤을 칼리스타가 이렇게 혼자 예. 예. 먹을 수 있죠. 그렇다고 바론 치기에는 롱주 부담되죠. 어 쳤어요? 광화막에 칼리스타 없는 거 알고 이거 그냥 버스트를 먹겠다라는 거죠. 자 승부수를 던졌는데 자 근데 후자를 굴리면서 오히려 시간을 끄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결기 왔어요. 칼리스타 오고 있어요. 칼리스타 오고 있어요. 잡혔고요. 헤카린 전사 자 헤카린 전사 아 롱주 그리고 세네 전사 와 롱주 대단합니다. 한 방에 꺼내요. 네. 이게 대결투가 경기 터지면서 네. 체력 회복이 거의 다 됐어요. 두 명을 잡아내면서 지금 바론 체력 절반 정도 남았고요. 윙드 바람같이 와 진짜 어 피오라 익스프션 음수로 맞고 자 카사딘 백업 야! 제가 그것 좀 뺏어먹어보겠다고 이러려고 했는데 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마무리 아니 롱주가 에이스는 뛰었지만 와 이거 진짜 잠잠했던 윙드가 제일 중요할 때 한 거라네요. 예 이거 에이스 당한 것도 물론 이득이고 하지만 네 이게 바론까지 뺏겼으면 더 굴러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었거든요. 저 낮은 체력에 카사딘 이미 넘어와서 리산드라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윙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론이야. 와, 와. 정말 이보다 멋진 전사는 없다. 네, 장렬하게 정말. 네네. 불꽃처럼. 와. 아 오늘 정말 경기 대단하네요. 자,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이스를 띄웠음에도 네. 불구하고 골드를 진에어가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바론 버프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서 바론 버프는 없지만 그 골드 그리고 롱주가 그 바론 버프를 기반으로 운영할 힘을 아예 틀어 막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나마 드래곤 3스택이 변수인 것 같네요. 글로벌 우드 차이도 안 내고 타워상은 동일하고 조합의 어떤 힘 균형감 다 얼핏한데 중요한 건 이제 드래곤이에요. 4스택까지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이제 롱주 쪽에서 공격적으로 싸움을 이제 열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에 수치들이 네. 다 팽팽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드래곤 쪽으로 시안을 일단 먹으러 누군가 나왔을 때 예. 시안을 이미 먹어놓은 그 지네어 쪽에서 리산드라를 중심으로 한 명을 먼저 끊어낸다? 이러면 충분히 변수가 되는 거죠. 아 칼리스타 빠져서 드래곤 먹을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한 롱주의 판단력, 거기서 바론을 때리는 롱주의 판단력도 정말 멋졌는데 그쵸? 네. 이걸 진짜 스틸 한 방으로 예, 윙드에. 예, 윙드가 뒤집네요. 자, 지금 4명이 예, 4명이 맞으고 칼리스타가 드래곤을 치는 건 당연히 지금 지네어 쪽에서 나올 만한 운영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아 용단을 내렸는데 와, 그 체력으로 리신이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와. 스틸 본능 예. 네. 숟가락 들고 아 멋있어요. 귀환도 멋있어요. 아 이제 윙드도 모래도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까도 네. 귀환 많이 받고 별로 멋 없었는데 이제 네. 멋있습니다. 이제 모양 좀 나요. 네. 입은 건 없지만 네. 여전히 롱주는 손스타의 애쉬를 필두로 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타의 어떤 그 영향 자체가 피오라보다 헤카림 예, 엑스페션보다 소환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예 두 챔프가 합류하기 이전에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한 명 잘라먹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 해줘야 되고 그 출발점은 손스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미드라인 압박입니다. 미드라인 압박 쭉 가면서 밀고 갔다가 상대를 끌어당긴 상황에서 상대가 이쯤 되면 우리 흩어져서 라인 갈래 가자라는 네. 타이밍에 손스타의 기습으로 이니시에이팅 거는 거. 와 근데 이게 그 카사딘만 봉쇄가 됐을 때 뒤로 이제 카이팅하는 칼리스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냐는 의구심은 좀 드네요. 이게 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 지금 챔피언들이 거진 다 졸업 상태죠. 예. 네. 18레벨 다 거의 뭐 고3 때 만났으니까요 서로. 그렇죠. 헤넷 남았고 안면식도 없다가 네 트레시 남았고 주민등록증 발급되고 만났어요. 네. 자 역으로 진영아가 미드 아빠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두신 두신 이거 시간 끌면은 어? 아! 아! 자. 레턴 자 아 잡혀 살지 못했습니다. 늦습니다. 예. 오 오빠 맞았어요. 아 용의 분노가 아 잘못했어요. 예. 정확하지 않았고 뒤에 카린 자 네 자 에스페션이 앞에서 음수로 막고 자 엑스페셜의 음수와 헤카림 자 소환도 이렇게 와 롱주 자 캐넌까지 잡아냅니다. 야 음수가 진짜 총 대박을 치네요. 이번 한타에서 또 한 번 재미를 보기는 롱주에 그리고 역시나 잘 큰 카사딘의 딜량 네 엄청났고요. 아 음파 맞기 때문에 윙드 선수가 발차기를 노리면서 들어갔는데 전멸 네. 때문에 각이 약간 어긋났고 결정적으로 엑스페션 선수 네. 앞에서 응수로 반전을 예. 만들었습니다. 자, 이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 억제기까지 그냥 밀릴 것 같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신의 플레이 때문에 득이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충분히 니신 입장에서 들어간 모습 했는데 킬수는 10대 10인데. 자, 더 밀어붙입니다. 이게 워낙 성장을 잘한 상태에서 전사한 거기 예. 때문에 부활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끝나기도 했어요. 예. 오, 이거 더 밀어붙입니다. 로켓이 타워 깼고요.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자, 자 그리고 시간 끝나 시간 끝입니다. 시간 그거 한타에 자 리산드라 조냐까지 구전 구전 슈퍼플레이 네, 구전 아, 구전 야. 막았어요. 자 막았는데 타워가 깨졌고요. 자, 자 한 명씩 두 명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거 끝난 건데 구전이 예. 진짜 잘한 거죠. 이거 막은 게 중요한 야,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였는데 와 야 구전이 일단 버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아, 했습니다. 예, 너무 많은 치명상을 입긴 예. 했어요. 와 정말 다시 한번 원샷 세례 아까 뭐 물론 건물 1점에서 빨리 예. 끝내자라는 판단도 할 수는 있으나 눈앞에 리산드라 혼자 나와있으면 그냥 이거 잡고 우리 확실하게 이전한 생각 충분히 롱주 입장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어쨌든 대결투까지 걸려가지고 예. 여기서 체력 회복되면서 여기서 재미를 본다 생각을 한 건데 광역 때문에 주면서 조냐로 시간 한번 더 끌고 끌어주고 빠지고 광역길 와 그러면서 장렬의 전사 네 그리고 아군들의 복귀 네 지네어의 멋진 전사였습니다. 자 4스택 드래곤 4스택입니다. 이거 미드 억제기 어떤
생성될 때까지 버티고. 그렇죠. 빈집만 대비하면서 한 명 오히려 빈집 노린 거 잘라내고 이러면 진짜 역전 안 나오리란 법 없어요. 치명상을 네. 입었지만 네. 죽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격할 힘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고속도로가 나 있긴 합니다만 그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롱자이엠. 대신 미드가 밀려있는 만큼 예. 롱주 입장에서는 저 바론 어떻게든 본인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잘큰 카사딘을 한타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그전의 전투는 진영과 먼잔맹을 잘라내고 싸움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본인들이 원할 만한 전투 결과가 나왔지만 롱주가 이제 그런 흐름을 내줄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룹으로 다닐 테고 롱주 입장에서는 바론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탑 2차라도 압박을 주면서 가져가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미드 쪽만 좀 뚫려 있고. 네네. 지금 엄청 큰 웨이브 예. 탑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아, 저 리산드랑 그냥 다 막아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탑 쪽을 지키고 있는 쿠잔. 일단 롱주는 우리는 무조건 바론. 바론 먹고 이긴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당연히. 네. 머릿속에 바론. 프로즈는 라바돈의 죽음마저까지 뽑고 아이템. 자, 이거 위에 보이면 바로 버스트 됩니다. 이거 어? 자, 예. 나오자마자 바로 버스트. 자, 빨리. 근데 관심을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아니, 그냥 친해야 되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먹어라. 왜냐면 여기 신경 쓰다가 상대가 싸워주면 모르는데 안 싸워주고 또 대치되고 이러면서 미드로 그럼 뭐 미니언들 다 그쵸. 흘려보내고 이러면 결국에 더 라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까지 주고 우리는 버티다가 다음 차 드래곤. 그렇죠. 두 팀이 선택. 네, 선택을 했어요. 당신의 오브젝트는 무엇입니까? 진혜연은 네. 드래곤. 저는 롱주는 드래곤이에요. 바론. 네. 그러면 롱주는 다음 드래곤 생기기 전에 어떻게든 이 바론 버프 기반으로 최대한 압박을 줘야 그렇죠. 됩니다. 쭉쭉쭉 밀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라인 클리어는 꽤나 좋은 리산드라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버텨내고 적당히 기지 앞에 시야만 먹어놓은 상황에서 오스텍 드래곤이 딱 등장하는 그 시간대에 응축된 그 안타 예. 이 안타에서 승부를 결정짓겠다. 자, 지금의 판단이 이제 중요하죠? 네. 네. 지금부터가 이번 경기의 예. 진짜입니다. 롱주가 해야 될 거는 드래곤이 리젠되는 타이밍까지 진에어 앞에서 그냥 문 앞에서 동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에어가 드래곤 쪽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계속 앞방 넣다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빠지면서 드래곤 먹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말이죠. 붙을 거예요. 나 아, 이리 나오거라 하고 하고 있죠. 들어갑니다. 슬그머니. 자,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죠. 변수를 예. 두는 운영은 안 할 거고 예. 계속 여기서 대치 구도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드래곤이 업되는 그 순간 내려와서 먼저 먹으면 됩니다. 카사딘이 스르시 랜턴도 있겠다. 가위가 보자는 거죠. 미나요? 조금씩. 저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본진. 자, 근데 이게 아파요. 지금 니달리의 창도 그렇고 예. 카사딘이 은근슬쩍 긁어내는 데미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자, 뭐 계속해서 그냥 와, 정말 치고는 끌고 윙드. 자, 근데 불이 안 하죠. 일단 예. 왜냐면 여기서 꽝 붙을 이유가 없어요. 예. 자, 본진 마지막, 자, 포지기를 자, 그리고 아래쪽에 카르토고 자 이거 근데 아 이거 롱주가 잡았습니다. 롱주가 유리해 보이죠. 롱주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끝나죠. 롱주 3번째 세트 롱주 YM이 가져갑니다. 바론이 승리했습니다. 바론이 승리했습니다. 와, 야, 무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 중요할 때 움수도 좋았고 결국에 그 두친의 플레이가 점수가 됐어요. 그렇죠. 혼자 나가서 그 잘렸던 그 플레이 때문에 동선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야. 네. 어떤 키오라가 한타구도 때 조금 안 좋다는 인식. 엑스테이션은 화려한 라인 스플릿이 아니라 한타 때 응수로 완전 뒤집어버리는 플레이를 예,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키오라 선픽의 이유를 또 증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두 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환호를 받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가 두 팀의 한 팀만이 8강에 안착할 수 있는 법. 현재 1대0으로가 앞서가고 있는 롱주고요. 과연 두 번째 세트 진에어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